11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Observer와 Umbrella 두 가지예요. 둘 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번 실습 삼아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Observer Start에서 Observer 이 창이 이 뜨는 것과 창과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들 우리 봤었죠? 그 그래프들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연습 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엄브렐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브렐라도 이 책에서는 딱히 새로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d.에서 럼블 디렉토리에서 cd.에서 믹스 피닉스 뉴 럼블 엄브렐라 이렇게 하면 새로운 엄브렐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워칭 비디오즈에서 럼블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워칭 비디오의 럼블 디렉토리로 들어와서 한번 엄브렐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이런 명령을 넣게 되면은 커맨드 라인입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바로 이 워칭 비디오즈 내에 럼블 엄브렐라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그러니까 워칭 비디오즈 리스팅 럼블 거기 밑에 럼블 엄블렐라라고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마찬가지 럼블 디렉토리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파트에 이대로 돼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럼블 인 엄블렐라 이 부분이 마찬가지 트루로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확인 트루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있던 파일들을 기존에 워칭 럼블 여기 있는 파일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파일들을 엄블렐라로 우리 새로 만드는 엄블렐라 디렉토리로 옮길 거예요. 옮기는 과정이 여기 있는 이 진행 과정입니다. 하나씩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카피 R. R은 리컬시브입니다. 리컬시브니까 속에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도 같이 다 복사하라는 얘기고 디렉토리 복사할 때 주로 R을 쓰죠. 그리고 파일 복사할 때는 그냥 카피 cp 명령어만 줘서 카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 럼블 디렉토리에 있는 일련의 파일들을 새로 만들어지는 럼블 엄블렐라 디렉토리 속으로 옮기는 작업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다음 단계가 마찬가지죠. 여기서 요런 요거 빠뜨리기 쉬워요. 요거 빠뜨리면 작은 동작 안 합니다. 요거 제대로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다른 것도 에러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제 위에서 럼블 디렉토리 이 여기서 복사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럼블에 있는 립에서 요 럼블 얘를 복사한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복사한 것이고 다음 이어서 럼블 웹에 있는 여기 내용들도 복사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이 밑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요런 어디에요? 엔드포인트 파일이죠. 럼블 웹의 엔드포인트 파일에 요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또 체킹하시면 됩니다. 요 럼블 웹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피닉스 프레젠스에서 럼블 웹 요것도 확인을 하시고 빠뜨림 없이 천천히 그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셋이죠. 에셋도 옮기고 에셋도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요? 럼블 웹에 있는 여기 럼블 웹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에셋입니다. 리스팅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에셋들을 옮기는 작업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립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럼블과 럼블 웹 두 개를 옮기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SS에 있는 요 내용을 또 옮겨주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 진행을 해보십니다. 테스트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npm 인스톨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렇게 뎁스켓이죠. 뎁스켓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요 진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건 굳이 뭐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옮겼는데 제대로 뭐 동작을 안 한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겠죠? 잘못됐을 때는
여기 디렉토리 중에서 엄브렐라 있죠? 엄브렐라 들어오셔서 엄브렐라 들어오시면 그냥 럼블과 럼블 엄브렐라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럼블이 옮기기 전에 모습입니다. 그죠? 옮기기 전에 여기 있는 이 파일 내용, 엄브렐라에 여기 있는 파일 내용이 여기 우리 어디 있나요? 워칭 비디오에 여기 있는 럼블 있죠? 요 럼블과 같습니다. 그래 얘와 얘가 같은 내용 파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럼블 엄브렐라 이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겁니다. 얘가 요 럼블 밑에 디렉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은 엄브렐라 들어오셔서 럼블 엄브렐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전에 했던 순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어떤 거였나요? Tempi Access Mix Update All 하고 다음에 SNMP Install 쭉쭉 이걸 하고 다음에 Mix IX Phoenix Server 동작시키면 돼요. 근데 동작시키면은 좀 에러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에러 메시지가 있느냐니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울프람 알파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울프람 알파를 우리가 설치할 건데 그게 다음번 주제입니다. 일단 동작하는 관점에서 동작시키는 것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어디 있나요? 여기 좀 닫아놓고 configure exs 여기 부분 여기 아니군요. 밑에 numberweb에 numberweb인가요? 여기인가요? 어디 있나요? 그 파일이? 데브에 있으려나? 네, 데브에 있군요. 여기 컴피그 데브에 보시면은 울프람 알파 이렇게 이게 여기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울프람 알파는 쓰질 않으니까 이게 에러 메시지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석 처리로 하시면 됩니다. 주석으로 쓰려 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걸 진행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뭔가가 조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유저의 이 부분이 안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나게 될 텐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요것만 있을 겁니다. 이것만 있고 위에 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중복되어 있네. 예, 하나를 지워야겠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그대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좀 일단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볼까요? 템플릿이죠? 템플릿에 워치에 쇼 HTML 여기에 이게 지금 두 개가 나타나고 있네. 지우고 그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만 나타나겠죠? 예, 하나만 나타납니다. 그죠? 이 부분 동작하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동작하시면 유저만 나타나 있을 거예요. 네. 코드가 조금 완성되지 않은 코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한 내용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watch에 워치 1번입니다. 일단. 그죠? 동작해서 보시면은 이중같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클릭하면은 해당 지점으로 또 이동하고 있고 완전히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은 지금 여기 물론 테스터 밑에 테스터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예요.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지워놓고 지금 디렉토리가 어디서 이걸 동작시켰느냐니까 쭉쭉 올라가서 자, 여기죠? 여기인데 코드 CD 엄브렐라 럼블 엄브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코드예요. 코드란 이름으로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엄브렐라죠. 엄브렐라 프로젝트에 다시 럼블럼블젤 엄브렐라 그러니까 네 럼블럼블렐라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동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재밌는 게 뭐냐니까 럼블럼블렐라 들어오시면은 여기 앱이 있잖아요. 앱 속에 럼블도 있고 럼블웹도 있죠. 그죠? 럼블에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피닉스 서버 피닉스 서버는 동작 안 하죠. IX만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럼블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럼블 웹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럼블 웹에 들어와서 이 디렉토리에서 실행을 시키더라도 똑같이 이때는 피닉스 서버를 동작시킬 수가 있죠.
비밀섭을 동작시켜도 또 정상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시키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럼블 엄브렐라라는 디렉토리 여기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 들어와서 럼블 디렉토리 여기 와서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컨피그 럼블 웹에 들어와서 실행시켜도 됩니다.